손만 잘 씻어도 얼마나 많은 세균을 차단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레드벨벳 멤버들과 함께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의 손을 한번 볼까요? 멤버들 모두 손톱이 긴 편이고 각자 반지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손을 씻을 때 반지는 빼고 씻나요?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가지고 끼고 씻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빼고 그냥 씻는 편이에요. 네, 저희도 귀찮아서. 실험을 위해 한쪽 손에만 반지를 낀 후 얼마나 손 세척이 잘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형광시약을 손에 발라줍니다. 자, 자외선 등으로 확인해보니 손 전체에 골고루 형광시약이 발라져 있는 모습. 진짜 반지 뒤에. 반지를 낀 부분에는 이렇게 더욱 짙게 형광물질이 껴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처럼 평소 생활을 하다 보면 반지 부분에 특히 많은 세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손을 닦아줍니다. 과연 슈렉 손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물로 꼼꼼히 헹궈준 후 과연 손이 얼마나 깨끗해졌을지 관찰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었나? 반지를 끼지 않은 손의 형광시약은 거의 사라졌지만 반지를 낀 쪽의 손, 특히 반지 부분에는 형광시약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다른 멤버들의 손도 반지를 낀 손은 형광시약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형광시약처럼 반지 사이에 있는 미생물과 세균들은 아무리 깨끗이 손을 씻어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반지 빼야 돼. 네. 그런 거 반지 하나 가지고 안 씻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귀찮아서 맨날 안 빼고서 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보니까 반지를 꼭 빼고 반지 낀 손가락을 더욱더 깨끗이 씻어야 되겠어요. 저도요. 실험 후 레드벨벳 멤버들도 반지를 모두 빼고 다시 한번 깨끗이 손을 씻었습니다. 반지 빼고 손 씻는 습관으로 전염병 안녕. KBS KBS KBS